단오제 행사장 안에 마련된 캘리그라피 체험장입니다.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된 청년 공간으로 캘리그라피와 수공예, 칵테일 주막까지 다양한 청년 상인들이 참가했습니다. 강릉에 거주하거나 방문하시는 20, 30대가 많은데 그분들도 더 많이 단오제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취지로. 컴퓨터 게임 경기장 등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장터도 단오장 안에 선을 보였습니다. 또 그동안 남대천을 중심으로 열리던 행사가 올해는 도심 곳곳으로 확대됐습니다. 강릉 도심 월화거리에는 상설 공연장이 운영되고 중앙시장 상가에선 단오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또 도심 130여 개 상점은 단오제 기간 동안 사은품 제공과 할인 행사 등을 벌여 단오 관광객을 맞게 됩니다. 전통 문화의 전승과 또 새로운 문화의 창조가 되는 그러한 그 단오제가 돼서 한국을 진짜 대표하는 그러한 그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관광객 편의를 위해 도심 곳곳에 임시 주차장이 조성됐고 강릉역과 단오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년 전통 강릉 단오제가 전통과 현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